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앙이 되어서 그 신앙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우리 주의 말씀 그대로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온 우주보다도 귀한 역사다, 전 우주적인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신앙이 되어서 그 삶이 그렇게 변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주적인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 가운데 변화될 때 그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주된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정말 변화가 될 때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가장 주된 신앙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을 통하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한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영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영적인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그 심령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아니 주로 사용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것, 그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은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설교되어져야 하고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된다고 할 때 그건 구체적으로 본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자,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건 바로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말씀이 역사하셨다. 그런 거예요.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식과 정보로 전해진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영적 진리가 되어서 그 안에서 역사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분명히 그 말씀은 처음에 지식으로 들을 것입니다. 정보로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과 정보로 전달해진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영적인 진리가 되어서 그것이 역사함으로 그 심령을 변화시킨, 바로 이것을 갖다가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세밀하게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다음 세 가지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바로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다. 여러분, 이 깨닫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건 바로 그 말씀이 영적인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깨닫는다는 것은요, 단지 그냥 지적 작업이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아니에요. 적어도 말씀을 깨닫는 것은요, 아,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바로 아, 그 말씀이 진리구나 라고 영적 반응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난 이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어떤 고백과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깨닫는다예요. 말씀은 깨달아야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표현할 때 하나의 표현이 깨닫는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 체험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체험한다. 정말 그 말씀 속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말씀 속에는요 사실 굉장한 영적인 의미, 영적인 감상, 영적인 정서,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영적인 어떤 그 정서, 영적인 어떤 의미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정서를, 그 어떤 느낌을, 그걸 갖다가 같이 느끼는 순간 결국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 뜻이. 말씀을 체험한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바꾸는 거죠. 말씀은 체험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표현을 쓴다면 바로 역사한다 합니다. 이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정말 그래요. 역사한다. 이게 또 중요해요. 역사한단 말이 뭐냐? 우리가 보통 역사 교회에서 많이 쓰는데 이 역사한단 말은요, 일한다 그 뜻입니다. 일한다. 역사, 일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참 이게 중요해요. 영어 표현 가운데 it works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It works. 그러니까 작동한다 그 뜻이에요. It works. 그런데 이건 어떤 일이 실제적으로 일이 될 때, 그러니까 작동될 때, 일이 일어날 때를 it works 그래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영화를 볼 때, 그러니까 특히 영어권 영화를 본다면 그 영화 대사 중에서 주인공이 it works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순간은 거의 대부분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예요. 클라이막스입니다. 반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예, 뭘 해놓고 막 조마조마하는데 딱 있다가 it works. 그러면 뭐예요?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야기가 반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은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심령을 바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진짜 말씀이 말씀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또한 역사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 세 가지 표현. 정말 이 모든 것이 말씀이 역사하심으로 한 영혼이 영적으로 변하는 신앙의 이야기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런 것이다. 자, 이런 신앙의 이야기, 이런 말씀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정말 너무나 중요하게 다루신 어떤 예수님의 그 비유,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이 역사한다, 말씀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갖다가 너무나 아주 중요하게 다루신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이 비유를 함께 보기 원해요. 왜냐하면 오늘은 바로 국제기도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원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거예요. 자, 먼저 비유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3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로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운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비유를 보자마자 물을 수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를 딱 예수님의 비유를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질문이 올 것입니다. 뭐냐면, 아니 씨 뿌리는 사람이 좀 잘 좀 뿌리지 왜 이렇게 질질 흘리고 다녔을까, 이런 생각이 올 수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 딱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잘 뿌리지 말이죠, 이게 뭐 사방 그냥 막 흩어지게 칠칠 맞게 왜 이랬을까.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당시 농사법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요즘 농사법이 아니에요. 그 당시 농사법은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이 비유의 내용을 봐도 그런 질문은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질문은 별 영향과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질문이 올 수 있어요. 아니 무슨 밭이, 밭 한 군데에 뭐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밭, 이게 다 섞여 있냐 말이죠. 밭이면 밭이지 이게 웬 다양한 밭들이 이렇게 함께 섞여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역시 그 당시에 농사 현실상 그럴 수밖에 없다. 요즘처럼 막 이게 경지 구획해가지고 탁 해놓은 그런 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또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비유의 해석을 위해서 볼 때 그것도 크게 영향가가 있는 질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물어낼 질문은 그런 약간 영향가가 없는 질문이 아니라 정말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가 뭐냐?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이 누구냐. 이건 항상 생각해. 예수님은 대상을 놓고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래야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요. 이 비유 속에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이 비유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여기 보니까 그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대상은 누구냐면 큰 무리 혹은 온 무리, 바로 예수님께 모여들어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는 이 표현 속에서, 그리고 주변 그 다음에 다른 그 주위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들은 바로 그 당시에 아주 가난했던 사람들, 많이 아팠던 사람들, 아주 힘든 삶이 고달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살아가면서 무시당하고 학대받으면서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사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은,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살 수 없어요 하는 어떤 신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개인적으로도 다 힘들고 어렵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그 모든 군중들은요 로마의 식민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소망이 없었어요. 정말 자존감이 다 무너져버린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냐, 이 큰 무리는, 이 온 무리는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본인이 알든 모르든 간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정말 그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로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는요 물론 현실적인 필요였습니다. 물질적인 것 혹은 뭐 건강의 문제, 아니 세상적인 성공, 어떤 이런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고자, 그게 결핍되어서 그래서 온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이들의 갈망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영적인 것입니다. 즉 그 영혼이 체험받지 못해서, 그 영혼이 정말로 죄 가운데 잡혀 있어서, 그 영혼 가운데 정말 자신도 모르는 어떤 그런 구원의 갈망이 있어서, 그래서 살려달라고 신호하듯이 부르짖듯이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온 그런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었다 그런 것이죠. 이게 바로 비유의 대상입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또 한 가지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는데 바로 뭐냐, 그건 바로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굴까? 이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냐? 주인공 잘못 잡으면요 비유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는 것은 그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군가? 이 비유의 주인공은 씨 뿌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밭입니까? 예, 이 비유의 주인공은 밭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비유를 한번 읽어봐도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메시지도 사실은 없어요. 그가 씨를 잘 뿌렸느냐 못 뿌렸느냐 이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굴 말하느냐, 결국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비유로 뭐 알지만 예수님은요 절대 당신이 비유의 주인공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주인공은 씨 뿌린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 비유에서 결과를 바꾸는 건 뭐냐? 밭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이 바로 이 비유의 주인공이에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은 바로 밭이라는,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밭이 어떤가에 따라서 열매가 있고 없고 그게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너는 어떤 밭이고 이제 너는 어떤 밭이 되어야 할지를 결단하라고. 이게 비유 메시지. 너는 지금 어떤 밭이냐? 그리고 너는 어떤 밭이 되어야 할 것이냐? 결단하라고. 그런데 여기 밭이라는 건 결국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친히 해석해 준 것처럼 마음이죠.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냐? 너는 지금 어떤 마음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가? 결단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이 비유를 이제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본격적으로 펼칠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바로 그 밭들을 갖다가 종류별로 쫙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길가 같은 밭, 마음, 그 다음에 뭐예요? 돌밭 같은 마음, 그 다음에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그리고 좋은 밭과 같은 마음 쫙 열거하면서 각각의 밭들은 어떤 마음들이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또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 비유를 풀어가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이 비유의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안 가려고 그래. 보통 그렇게 갑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게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국제 기도회 날 이 헌신 예배 말씀으로 주시면서 저한테 주신 메시지가 달라서 그래.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전하게 하신 메시지가 달라요. 어쩌면 그 메시지는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된 메시지, 즉 어떤 밭이냐를 쭉 말씀하시는 것 뒤편에 숨겨놓으신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밭이 이런 종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밭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떤 밭은 이렇게 맺고 있다는 그 얘기를 쭉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뒤에 숨겨놓으신 메시지가 아닐까. 특별히 우리가 정말 이 비유를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주된 메시지로 그냥 받게 되면요, 정말 우리 마음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냐면 우리 마음이 좋은 밭과 같이 되어서, 예, 절대 길가 같은 밭 되지 말고 돌 같은 밭, 돌밭 같은 밭 되지 말고, 예, 그래서 안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금방 은혜 받았다가 뒤집어지고 그러지 말고, 예, 가시덤불 같은 밭 되지 말고 그래서 그냥 걱정 염려 근심 많아가지고 은혜는 받는데 은혜와 함께 더 무성하게 근심을 받고 그러지 말고, 좋은 밭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삶을 삽시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게 되면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볼 건 뭐냐, 결국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 자신을 복음의 최종 수혜자로 그렇게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복음의 최종 수혜자, 즉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는, 혜택을 받는 그러한 최종 수혜자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신앙인은 절대 복음의 최종 수혜자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최종 수혜자로만 끝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정말 복음이 나한테 올 때 정말 그것은 너무 큰 놀라운 은혜였고요, 내가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받으면서 정말로 진짜 내 삶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해서 끝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것이죠. 정말 진짜 신앙인은 뭐냐, 바로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돼야죠. 바울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정말 축복의 통로가 돼야죠. 그게 정말 맞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비유를 갖다가 지금 얘기한 그 부분, 좋은 밭이 됩시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열매를 맺읍시다 라고 하는 걸로 끝나버린다면, 예수님께서 열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러면서 하고 계시는 그 뒤에 숨겨놓은 정말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그냥 놓쳐버리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죠. 예,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거기에 정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를 숨겨놓으셨어요. 바로 그 부분을 성령께서 저보고 말씀하라고 한 것이고요. 그게 바로 어떤 메시지냐? 그건 바로 말씀이 거기에 있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거기 있게 하라. 예,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비유를 사람들은 여전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예, 이 비유의 이름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물론 잘못된 이름입니다. 잘못된 그런 제목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비유는 그런 내용 아니니까. 우리가 보통 돌아온 탕자 비유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돌아온 탕자 비유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돼요? 또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비유예요.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지를 강조한 것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비유인 것처럼 이 비유도 말이죠. 정확하게 제목을 붙인다면 씨뿌림을 받은 밭의 비유입니다. 씨뿌림을 받는 밭의 비유예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이것을 씨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도 씨뿌리는 자가 되는 이것이 또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결국 씨뿌리는 자의 그 이야기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씨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해도 문제가 없겠다 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결국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담겨있는 중요한 메시지, 숨겨져 있지만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뭐냐? 말씀이 거기에 있게 하라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받고 그래서 그것이 그 마음속에 역사함으로 그가 변하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이야기, 정말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이야기 되기 위해서 정말 좋은 밭에 씨가 떨어져서 정말 그것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으면서 정말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뭡니까? 씨가 거기까지 가야지요. 아무리 밭이 좋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씨가 거기 가 있어야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한 영혼이 말씀 만나면 변해요. 한 영혼이 말씀이 역사하면 달라집니다. 말씀이 역사하심으로 그 심령을 바꿔요. 정말 인생을 바꿔요. 정말 기가 막히게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러려면 그때 말씀이 거기 있어야죠. 아무리 그 마음이 곤고하고 어렵고 여기 온 무리처럼 그렇게 정말 그래도 말이죠.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말씀을 받아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그 말씀이 역사합니까?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이게 말씀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대우인 명령이에요. 정말 모든 족속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얘기 아니겠는가. 말씀이 거기 있게 하라. 그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미국에 있는 의사이시면서 또 북한 선교 열심히 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저하고는 특별한 분인데 정말 그분은 북한에 병원도 세우고 하여간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하는지 정말 평신도 사역자로서는 정말 존경할 만큼 교회를 섬기면서 또 그렇게 사역하는 분이에요. 근데 원래 이분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분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그야말로 명목상 그리스도인인 사람이었어요. 특히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 한국에서 굉장히 좀 집이 가난했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청년 때 이분이 가족 이민을 가게 됐어요. 미국으로. 그래가지고 이민을 갔는데 이민 가서도 워낙 뭐 가난하고 그러니까 막 이제 이분이 열심히 좀 늦게지만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된 거예요. 뭐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참 이 의사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과정입니다. 뭔가 공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힘들게 의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돼서 이제 그 다음에 됐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결혼도 하고 그랬지만 그 다음에도 계속 자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왜냐면 이분은 정말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내가 좀 그래서 정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좀 성공해야겠다는 열망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정말 열심히 막 그냥 병원들을 막 보통 이제 뭐 병원 하나 오피스 만들고 자기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여러 군데 어차피 뭐 이 의사 갈 때까지 하도 또 그 은행 그 융자를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다 갚아야 되니까 바쁘고 그러니까 그냥 막 여러 병원 다니면서 하여간 그 일하면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별로 없는.
뭐 옛날부터 교회는 간 적이 있었지만 거의 명목상, 예, 그러면서 그냥 세상적인 이 물질, 예, 명예, 예, 성공을 위해서 예, 막 뛰어다니던 그런 아주 너무 열심히, 진짜 열심히 하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 하나님은 그분의 삶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은 예, 그분을 갖다가 그렇게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예, 그렇게 그분은 그러고 있는데 그 부인이 정말 남편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부인은 정말 은혜를 받은 여인이에요. 그래, 이 부인이 남편을 볼 때 정말 이건 그거 아닌데,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악을 쓰고 돈을 벌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피곤하게 신앙생활도 못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인이 너무너무 그 사람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런 가운데 이 부인이 그 미국 중부 쪽에 있는 도시에 어느 그 기도 모임을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모임은요, 정말 그 한 여자분이 주도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그 둘째 애 낳고 산후풍이 와가지고 거의 몇 년 동안 밖에를 못 나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밖에를 못 나가는데 이분은 그런데 포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 집에서 다 불러다가 기도 모임을 시작한 거예요. 내가 못 나가면 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주 그 기도 모임이 정말 뜨거웠어요. 근데 그 기도 모임에 가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뭐 주로 그 기도 모임에 주로 제목들은 다 남편들이에요. 하여간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하여간 남편들이 문제가 하여간 뭐 남편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분들이 이제 기도 모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제가 설교했던 그 당시에 설교 테이프였습니다. 설교 테이프를 이분이 어떻게 받아가지고 듣기 시작해서 그 팀에서 제 설교 테이프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이 그 부인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꼭 우리 남편이 들어야 할 텐데. 그런데 자기가 알지만 그 남편이 또 한성격하기 때문에 이거 뭐 말씀 들으라 그랬다가는 거의 뭐 택도 없다. 그러니까 절대 안 들을 사람이니까 뭐 참 지혜로운 여인이니까 이렇게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들은 밀당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대 무식하게 막 들이대지 않거든요. 그렇죠? 딱 보고 있다가. 그래서 이 부인이 그 테이프를 설계 테이프를 몇 개를 어떻게 했느냐? 자기 남편 차에다가 꽂아놓은 거예요. 이 뭐 차에도 놓고도 그 카세트 테이프고 거기다가 꽂아놓은 거예요. 남편 절대 안 듣죠. 그리고 막 정신이 바쁘니까 뭐 이분은 뭐 계속 다니면서 일하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거기서 좀 떨어진 어떤 지역에 가서 이제 페이 닥터로 일을 하니까 가서 일하러 갔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뭐 스케줄이 엉켰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할 시간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안 하게 되는데 그 다음번 도시로 가야 되는데 한 시간이 3시간쯤 남았는데 뭐 집에 갔다 가기엔 너무나 좀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한 두세 시간 정도를 차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심심한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은 심심함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히 뭐 차에 있을기도 뭐 사실 아무도 없는 그 뭐 작은 도시의 뭐 주차장에 있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번 일할 병원에 좀 미리 가가지고 기다리면서 그냥 라디오 하다가 테이블 틀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 테이블 탁 듣고서 있다가 성령 역사하심으로 말씀의 역사함으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막 하여간 뭐 막 하여간 말씀 들으면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자기의 지난날 살았던 그 안에 있던 모든 상처와 어떤 그런 그 한이 터져 나오고 자기의 인간의 부끄러움과 그 정말 아둥바둥 그렇게 생각해서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살 때는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드니까 그랬겠어요. 그게 다 터져나오면서 하여간 통곡이 돼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말이죠. 이분이 그 다음번 병원 스케줄을 못했어요. 그날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확 달라져 이렇게 살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분이 정말 교회에서 헌신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또 선교하고 그러면서 북한 선교도 열심히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동이 그건데 그분이 장로님이 저보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북한 한번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 바쁜데. 그리고 내가 뭐 사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좀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북한에 가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가면 예, 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냥 가서 구경하다 와야 돼요. 예, 북한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가서 내가 이 바쁜 사람이 거기 가서 한 3, 4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 게, 근데 하도 그분이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갔더니 막 거기 무슨 그 병원도 하고 있고 막 그러시는데, 라진 쪽에 갔는데, 근데 거기서 그분이 저보다 한 몇 살 위신데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테이프를 들고, 목사님 이 테이프가 제가 달라진 그 테이프입니다. 그래서 꼭 목사님을 여기에 한번 모시고 오고 싶었다.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는 어리시지만 저한테 영적인 아비입니다. 제가 설교한 테이프였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으로 변화된 심령이 지금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눈물이 글썽글썽하는데 저도 정말 거기서 너무 감동이 와가지고 뭐 그런 분이에요. 정말 그렇게 달라졌어요. 진짜 열심히 제가 존경할 만한 신앙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고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그분에게 있었다. 자, 이 이야기는 성령께서 한 영혼을 만지시고 변화시킨 정말 귀한 이야기입니다. 예, 성령님은 그렇게 한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한 영혼을 말씀으로 정말 그렇게 만지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뭐냐? 그렇게 성령께 역사하실 때, 그때 바로 거기에 말씀이 있게 한 한 사람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안에 말씀이 거기에 있게 한 그 순종이 없었으면 일이 있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 말씀이 거기 있게 하라 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정말 말씀이 거기 있게 한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정말 말씀이 필요한 순간에 말씀이 그의 심령이 떨어지는, 그래서 그가 좋은 밭이 되어서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요. 역사는 성령이 하시지만, 말씀 자체가 능력이지만, 예, 정말 그래서 말씀을 접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 정말 말씀이 역사하시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만, 절대 우리가 안갈 수 없는 게 바로 뭐냐? 바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거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기도원 사역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한 니콜슨과 사무엘 힐과 윌리엄 나이츠에 시작된 이 기도원 사역, 예, 여러 가지 사역의 어떤 그런 목표를 갖고 있지만 다른 각도에 정리한다면 바로 이것, 말씀이 거기 있게 하라 하는 그 사역이에요. 예, 정말 그래서 때때로 정말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정말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정말 쓸데없이 다 버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끝없이 열심히 정치한 헌금을 가지고 만들어서 호텔이고 무슨 병원이고 학교고 교도소고 군대고 하여간 들어갈 수 있는 걸 다 갖다 말씀을 비치하는 까닭은 말씀이 거기 있어야 하니까, 말씀이 거기 있어야 어느 순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사람이 변화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원 사역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말씀이 거기 있게 하라. 이것이 확실히 맞다는 것은 전 참 많은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큐티 세미나 할 때 많이 얘기하는 그런 것인데, 미국에 있던 한 장로님, 오늘 장로님 얘기를 주로 많이 하게 그래요. 이분도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그 한국에서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신앙이 없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지만 신앙은 없는, 그냥 교회는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정말로 은혜를 받은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젊을 때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젊을 때 봐서 그냥 거의 막 사업이 막 불같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뭐 뻔하죠, 그렇죠? 젊은데 사업 잘 돼, 그리고 신앙도 없어. 그럼 뭐예요? 당의 교만이죠, 그건. 그래가지고 교만이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막 사업을 무리하게 막 벌리다가 부도가 났어요. 사업이 그냥 한 방에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업하다 망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거의 뭐 패턴이 비슷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역시 이분도 그래서 내가 하면 다 될 줄 알고 막 걸리다가 부도가 나고. 근데 그 당시에는 한국에,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부도가 나게 되면 이게 경제사범이 돼가지고 구속법정, 그러니까 형사 입건되잖아요, 그렇죠? 그 당좌 수표들 막 발행하니까.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 형사 입건되게, 구속되게 된, 감옥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굉장히 또 생각보다 겁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겁이 나니까 도망쳤어요. 그래서 그냥 구속되기 전에 탈출하셔가지고 이 주변, 한국 주변 어느 나라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가서 이제 호텔방에 혼자 있는데 정말로 무섭더라고요. 앞날 어떻게 되지? 특별히 이분이 힘든 게 뭐냐면 내가 과연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거 도망치긴 했지만 다시 잡혀가지고 한국 가서 감옥을 가야 되나. 근데 감옥 가는 게 이분은 그렇게 이렇게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두려움이 너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두려움이 드니까 그때 자기도 모르게 막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뭐 그래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찾는데 이분이 뭐 기도는 잘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어떻게 할까 보니까 거기에 호텔방에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보겠다. 근데 이분도 되게 재밌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보통 분하고 좀 특이하니까, 다르니까 보통 사람은 거기서 말씀을 읽었겠지만 이분은 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걸 받기로 결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확히 말씀하신 게 눈을 감고 성경을 핀 다음에, 그러니까 성경 필 때부터 눈을 감아야 돼. 감고 핀 다음에 손을 들어서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바로 그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눈을 감고 성경을 핀 다음에 찍었는데 찍힌 말씀이 사도행전 5장 23절이었다고 그래요.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그때 이분한테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하게 딱 주신 말씀은 옥 안에는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너 감옥에 안 간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거기서 은혜를 너무 받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미국까지 오시게 돼가지고 그래서 장로까지 되신 그런 간증. 그런데 그때 그 호텔방에 있던 성경책이 누가 놓고 갖다 놓은 거겠어요? 그때 그 호텔방에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기도원에서 한 사역이었어요. 예, 기도원에서 놓은 영혼 성경책이 거기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었다. 예, 말씀이 거기에 있어야 했습니다. 말씀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말씀이 거기 있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프림들을 통해서 들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원 사역이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중요한 사역의 포인트. 우리가 정말 복음을 통해 신앙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한테 주어진 이 사명 중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됐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역, 그건 바로 말씀이 거기 있게 하라. 이 사역에 아멘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이 기도원 사역이 바로 그러한 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끝없이 바로 이러한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바라고, 그 일에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